가능성은 논의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가 싱가포르 앞바다 센토사 섬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조혜기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실무팀이 북측의 센토사 섬의 한 호텔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본섬과 연결된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만 지나면 외부의 접근을 봉쇄할 수 있지만 북측이 아직 이 제안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던 싱가포르의 주요 호텔 중 미국 실무준비팀이 머물러 온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만이 회담 예정일인 12일 전후로 객실과 식당 예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여전히 샹그릴라 호텔을 최적의 회담 장소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정혜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15분 동안 나눈 통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예방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물론 정상회담 후에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거리 유세에 집중했던 여야는 오늘도 각 지역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김현규 기자입니다. 공직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표밭단지에 주력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교통과 미세먼지,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인천공무 세관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밀수를 저질렀는지 좀 휘모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원태 대한항공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조사반을 인하대로 보내 지난 1998년 조사장이 인하대 부정 편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KBS 울산골에서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행사 일부는 국민힐링멘토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 진행돼 조선업 불황 등 경기 침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고민을 듣고 현장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부에는 울산 BBS 개국 10주년 기념식이 열려 삼귀의와 반야신경 공동 울산 불교방송의 10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공로패 증정, 기념사, 개국 축하 영상 등의 수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하 공연에는 가수 정수라, 주병찬, 김희진 등이 출연하고 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남성 중창단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포항 대성사 주지 운동스님이 내일 사단법인 사명당 기념사업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사명당 기념사업회는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사명당 기념사업회 제5대 회장 운봉스님의 취임식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봉스님은 나라에 큰일을 하신 분들은 중앙에 모두 기념관이 있지만 사명대사는 없다며 미끄러워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꼬치꼬치 따지지 마라. 살다 보면 미끄러워지는 순간도 있는 법. 물론 저는 유난히 자주 미끄럽긴 하지만. 아니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다시 쭉 미끄러져 가도록. 어우 네, 친절도 하셔라. 하지만 아름다운 레이디의 가늘린 팔뚝에 그런 부탁은 하세요 없지요.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도 좋고 저는 잘 미끄러워지니까요. 안 되네. 근데요 어디를 가다가 우리 수도방으로 미끄러지신 거예요?
어머나 어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은 분이었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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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본능에 충실했어요. 아 달려들어서 구해주신 거군요. 아,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아유 너무 그렇게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위험한 순간에 달려들어서 구해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두려웠어. 하지만 나의 본능은 미끄럽군 미끄러워. 그래서 그분을 외면하지 못하고 미끄러워지듯 달려간 것뿐이요. 그래요. 멋있네요. 아주 대단해요. 본능이 충실했을 것뿐이에요. 그런 박수를 받으니까 왠지 아우 디글리걸 부끄러워지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량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2차 사고 피해를 막은 대단한 운전자가 있었죠? 네, 아우 그분도 대단했어. 최근에 충남 보령에서 출근길 시민이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했어요. 이거 봤어요, 화면? 네. 야. 오늘 아침에도 뉴스 봤어요. 아, 뭐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네네. 이게 지금 된 얘기인데. 근데 와, 저도 이거 보고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와, 직진하던 승합차가 측면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승합차는 도로 위를 한 바퀴 굴렀고요. 이 그 과정에서 승합차 이제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차량은 주행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도로를 달렸는데요. 출근길에 이 모습을 본 손호준 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서 승합차로 달려갔죠. 이 손호준 씨가 주속 운전석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내리막길에 이게 차가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차를 세우려 했는데 여유치가 않았어요. 이 손 씨가 간신히 부서진 주속 유리창 그 너머로 손을 뻗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긴 거죠. 와. 그래서 차량이 멈췄어요. 근데 그 과정이 꽤 길어요. 근데 이번에 포기 안 하고 계속 쫓아가서 막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정말 영웅 맞네요. 네. 이 승합차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 오늘 아침에 저도 이 화면을 봤는데요. 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대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운동신경이랑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냥 보고 내 몸은 생각 안 하고 다녀들어도 위험해요. 이분 또 그렇게 이분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손호준 씨가 그 주변에서 이제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인터뷰가 자기 뒤에서 바로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자기도 일종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그런 일을 했다고. 야, 그 인터뷰하는 것도 멋있잖아. 그리고 이분도 체력이 또 대단하시고 예,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제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여기 짧기도 하고 손 길이도 짧으니까요. 힘도 없고 다리만 짧은 게 아니라 손이 그게 닿겠어요. 우리 유리창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는 여러 가지 기력지나 아, 주력이 안 되네. 주력. 운동신경이나 순발력이 조금 딸리지 않을까요? 기력지나. 어쨌든 정말 대단하고요. 멋있었어요. 아, 멋있어요. 예, 우리의 영웅. 아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에 슈퍼맨, 영웅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꽤 많아요. 샵284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로비의 노래 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방송 유쾌한 가요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유쾌한 가요쇼 수다 주제는요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우리 주변의 슈퍼맨 영웅들. 네.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슈퍼맨인 것 같아요. 샵2842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대구 동원동 민서 할머니 저는 제 스스로 슈퍼맨이다 생각하고 맏며느리, 오늘의 아내, 딸, 아들의 엄마, 식당님,
할머니 부모님 딸, 동생 누나 두려움 없이 열심히 56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농내장이 오고 퇴행성 관절염, 아내 아픈 곳이 없네요. 슈퍼맨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슈퍼맨에서 병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은 없네요. 네. 네, 민서 할머니 화이팅. 네. 그리고 3490님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뚝배기 그릇 4인상 들고 가다가 와장창 떨어뜨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뚝배기 한 조각까지